두 개의 보고서로 만들 때에도 기능별, 성격별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적용한 기능별 단일 포괄 손익 계산서의 양식은 그림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꼭 이것처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여기에서 당기 순이익과 총포괄 손익 밑으로 각각 지배기업 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또 비지배 지분이 나오게 되지요. 요건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개별 재무제표에는 종속 기업이 없으니까 이런 걸 표시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건 주당 순이익을 표시할 때 기본 EPS하고 희석 EPS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실제로 유통 중인 보통 주식수를 기반으로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자, 발행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 발행 주식수가 100만 주인데, 그 중에서 10만 주를 자기 주식으로 취득을 했다면, 나머지 90만 주가 바로 유통 주식수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대주주들의 지분은 거의 매매가 되지를 않지요. 이런 잠긴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통이 되는 주식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희석 EPS는 전환사채나 스톡옵션 같은 것들이 발행될 예정이라면 이러한 잠재적인 물량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전환사채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스톡옵션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보통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희석 EPS가 좀더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만약 중단 영업 손익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 주당 계속 영업 이익과 기본 주당 순이익, 그리고 잠재적인 보통주가 있다면 희석 주당 순이익과 희석 주당 계속 영업이익으로 구분을 해서 공시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괄손익 계산서를 마치겠습니다.